자, 보자. 분사구문 시작해 볼게요. 분사구문. 프린트 다들 있죠? 여기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 좀 봅시다. 분사구문은 일단 우리가 제목 옆에다가 써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데, 분사구문은 역할이 뭐냐? 일단 먼저 이거부터 할게. 접속사 플러스 동사다. 요걸 먼저 써주세요. 분사구문은 접속사 플러스 동사다. 요걸 먼저 써주세요. 다 적었죠?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 여기다 제목 여러분 달아주세요.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 자,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책에 밑에 설명이 써 있는 게 있어서. 자,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접두동을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하지? 부사절이라고 하죠. 컴마까지. 여기가 부사절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인 주절이 나올 거예요. 그쵸? 여기가 주절. 그리고 마침표 찍혀있죠? 분사구문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기다란 걸 짧게 줄이자는 거예요. 부사절을 짧게 줄이자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책에 밑에 보시면 분사구문을 바꾸는 방법 써 있을 거예요. 밑에, 맨 밑에 보면.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방법 첫 번째 뭐 하자고 했어요?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할 거야. 그리고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는 거예요. 옆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냐면 같은 경우라고 써 있죠? 만약에 여기 있는 주어랑 여기 있는 주어가 같지 않으면 생략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기 있는 주어와 여기 있는 주어가 같을 때 생략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이게 다르면 생략 안 해요. 주절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 하자고 써 있어요?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 ing, 그러니까 동사 원형 플러스 ing형 형태로 바꾼다라고 돼 있죠? 그지?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동사를 요거 있지 요거? 얘 형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얘 형태를 바꿔서 어떤 모양으로 만든대? 현재 분사 ing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인 모양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모양이 될까?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being이 생략된 pp형. 우리가 얘는 생략이 가능하거든? being은? 그러면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생기게 돼요? ing형과 이렇게 pp형으로 시작을 하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동사의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사구문이라고 했거든? 분사구문은 역할이 뭐라고 했죠? 한번 더? 그쵸? 접속사 플러스 동사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생긴 게 이래도 동사란 말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뒤에 컴마 나오기 전까지 동사가 또 나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주절이 나와야죠. 주절은 항상 무슨 문장? 주절이라는 건 항상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요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보시면 ing형이나 pp형으로 시작을 했고 컴마 전까지 동사가 없어. 그리고 컴마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뭐다? 분사 구문이에요. 요거 이해됐죠?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학교에서는 이렇게 생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바꿔라 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ing형이 답인지 pp형이 답인지가 문제로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바꾸는 건 크게 어렵진 않았고, 이번엔 현재 분사 ing형이 답일 건지 과거 분사 pp형이 답일 건지를 풀어보는 연습을 좀 해보자 이건데. 자, 요거 연습 같이 해볼 거예요. 여기 다 적었죠? 우리가 책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의 예문을 보시면 using various methods 보이세요, 그치? 그러면 지금 뭘로 시작했냐면 ing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컴마 전까지 확인해 봤을 때 뭐가 없죠? 동사가 없죠. 그리고 주절 보세요. Experts 주어고, Analyze 동사고, Big Data 목적어죠.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이렇게 마무리된 거 보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그렸던 대로 어떻게 생겼어? ing나 pp형으로 시작을 했고 콤마 전까지 동사가 없죠. 이걸 뭐라고 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그럼 보세요. 이게 다시 한번 그릴게요. ing나 pp형으로 시작을 했어. 그리고 콤마 나오기 전까지 동사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 왔고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는 ing이 답일지 pp형이 답일지를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푸냐 이거야. 우리가 분사 구문도요, 한 번 더.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는 것들은 무슨 개념이냐면 얘네도 준동사예요. 한 번 더. 얘네들도 준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준동사에도 뭐가 있다고 했냐면 쌤이 능동과 수동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로 푸는 거예요. 그럼 요 뒷자리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푸는 건데 있으면 ing형으로 없으면 pp형으로 만약 여기에 자동사가 오면요 수동관계가 안 되겠죠. 그럼 pp형이 안 되는 거지. 자동사일 경우에 능동관계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럼 확인해보자. bears method 보이는데 뒤에 목적어 여기 보이죠? 있지? 있으니까 무슨 관계? 능동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답으로 합니다. 자, 그럼 분사구문의 using은 어떻게 해석하냐? 뭐뭐를 사용하여 라고 해석하세요. 뭐뭐를 사용하여 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용하는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현재 분사랑 해석이 달라요. 알겠지? 그럼 뭐를 사용해서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분사구문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생략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야? 주절의 주어와 똑같기 때문에 생략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는 보세요. 주어를 찾아내서 살려놓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얘잖아. expert. 그럼 데려와 보세요. 그럼 누가?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일부러 두 번에 해석하자는 얘기예요. 그래 해석이 쉽거든.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뭐한다? Analyze big data. 뭐한다? Big data를 분석한다. 이렇게 됐죠.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한 번에 그냥 주어 안 하고 뭘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전문가들은 big data를 분석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습관상 여기 있는 주어를 일로 데려와서 해석을 할 때 좀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뭐한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뭐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정리하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았죠? 자, 두 번째 문장도 좀 봅시다. 빅데이터 주어죠? Is improving. 나한테 동사 어디 있죠? 자, is improving이 동사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목적어는요? The performance가 목적어지. 그리고 전치사 뒤에 명사 왔으니까 콤마까지 무슨 문장 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지금 콤마까지 완전한 문장 왔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분사구문이 먼저 온 거야. 그리고 콤마 찍고 뒤에 완전한 문장 왔죠? 자, 한 번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분사구문은요, 무슨 절이냐? 부사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접주동이었으니까요. 맞죠? 그러면 부사절과 주절의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는 없을까? 바뀔 수 있죠. 그럼 바꿔보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지? 주절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해보자. 어떻게 생길까요? 앞에서 그렇지. 완전한 문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 콤마를 찍어요.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는 대부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ing형 혹은 pp형이 이렇게 등장해요. 이 뒤에는 동사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어야죠. 이렇게 생긴 부분도 뭐라고 한다? 이것도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치가 좀 바뀌었죠? 그렇죠? 여기에 등장한 분사 구문은요, 해석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뭐뭐 하면서
이걸 우리가 문법에선 동시동작이라고 해요. 동시동작일 때는 생각해 보세요. 여길 먼저 해석할까요? 여기 먼저 해석할까요? 주절 먼저 하겠어요? 부서절 먼저 하겠어요? 부서절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하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한다는 건 부서절을 먼저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해석하는 방법인데, 그리고 뭐뭐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게 접속사 플러스 동사라고 했거든?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뭐 하면서 할 때는 이 뒷부분을 먼저 해석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뭐 하다 할 때는 여기를 먼저 하는 거야. 주어가 동사했고, 그리고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쭉 해석하는 거. 이걸 우리가 연속 동작이라고 불러요. 연속 동작. 자, 세 번째 해석하는 방법에는 더 있는데, 세 번째 해석하는 방법 이거예요. 그 결과, 뭐뭐 하게 되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 문장의 내용이 원인이 될 때예요. 여기가 원인이고, 분사구문의 모양 내용이 결과일 때. 자, 주어가 동사해서 그 결과, 뭐뭐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쭉 해석하는 거. 그럼 보면, 1번 빼고 2번과 3번은 방향이 어떻게 돼요? 쭉 가죠. 근데 1번은 어떻게 썼겠지? 여기를 먼저. 분사구문 부분을 먼저 하시고 주절은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지? 그래서 분사구문은 이렇게 뒤에 나타날 때, 주절 뒤에 나타날 때는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거는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맞는 걸로 쓰시면 돼요. 다 적었어요? 자, 그럼 책 읽는 것도 연습해 보자. 자, 책 읽는 걸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이제 문장 구조 보세요. 우리가 아까 했던 문장이지만, big data, 주어였죠? is improving, 동사였고요. performance, 목적어였고, 전치사 다음에 끝난 부분까지 완전한 문장, 보이죠? 그 다음 뭐가 왔나? ing 왔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 쭉 확인해봐도 뭐가 없죠? 동사가 없었지.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 뭐라고 하는 거야? 분사구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되죠? 그러면 왜 얘가 답일지 확인해봐야지. 목적어 어딨어요? sports가 목적어죠. 얘 누구 자리야? 목적격 보호자리지. 오형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분사구문도 한번더 얘기하겠지만 분사구문도 무슨 동사다? 준동사란 말이지. 그럼 준동사라는 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 형식도 따져야 돼요. 우리가 make는 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올 때 오형식이라고 배웠잖아. 그럼 해서 어떻게 했지? 목적어를 뭐뭐하게 만들다. 무슨 무슨 상태로 만들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됐니? 자, 그럼 요걸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빅 데이터는 뭐 하고 있다?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뭐예요? 뭐 운동 경기 능력, 뭐 실력 이런 뜻이지. 운동 경기 능력 해석해도 돼요. 그럼 빅 데이터는 선수들의 운동 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라는 문장이 앞 문장이에요. 어렵지 않았죠? 그다음에 따로 보세요. Making sport more exciting.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첫 번째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뭐뭐? 하면서, 그 뭐뭐 하면서 했던 여기서부터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주어 누구겠어요? 빅데이터지. 그럼 해보자. 빅데이터는 스포츠를 보다 흥미진진한 상태로 만들면서, 흥미진진하게 만들면서, 뭐 하고 있다? 선수들의 운동 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해보니까 어땠어요? 자연스럽죠? 그러면 뭐뭐 하면서 해석해도 괜찮은 것 같아. 되죠? 이번엔 그리고 뭐뭐하더라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연습해보자. Big Data는 선수들의 운동 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어서 쭉 향상시키고 있고, 뭐 한다? 스포츠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돼요, 안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뭐뭐 하면서로만 해석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방금 해봤지만, 그리고 뭐뭐 하다 해석해도 괜찮았어. 이번엔 세 번째 방법 해봅시다. 세 번째 방법 뭐라고 했어요? 그 결과 뭐뭐 하게 되다. 그걸 해보자.
빅 데이터는 선수들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그 결과로 그쵸? 그 결과로 스포츠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셋 다 된단 말이야. 우리가 했던 세 가지가 그 결과 뭐뭐 하게 되다까지 이 세 가지로 전부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만 딱 정답인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책에서는 뭐뭐 하면서 해석을 했지만 얘도 되고 얘도 됐단 말이야. 됐어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도 문법은 달라질 이유가 없죠. 왜? 우리가 목적어 따져서 푸는 건 똑같으니까. 그치? 준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지? 이해됐나? 네. 분사구문은 나중에 문제로 워낙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넘어가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계속 준동사라는 개념을 건들고 있는데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건 준동사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써볼게요, 쌤은. 준동사라는 개념이 문제가 나올 때 우리 기준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바로 태라고 했죠. 두 번째 기준이 뭐였죠? 시제예요. 맞아요. 분사구문도 태가 있고 시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사구문의 태는 뭔데? 우리 방금 봤거든?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being, pp로 생긴 애가 있더라. 이게 능동과 수동의 차이죠. 근데 태가 모양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모양도 있냐면 나중에 보게 될 텐데 having pp의 모양과 having been pp의 모양도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를까? 완료 분사구문의 능동. 이걸 완료 분사구문의 수동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보기가 이렇게 나오건 이렇게 나오건 물어보는 건 어떻다? 똑같다 라는 얘기고 심지어는 분사구문에서요 being과 having been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해버렸죠? 이렇게? 그리고 시제를 봤을 땐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무슨 시제와 무슨 시제가 있다고 했지?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단순 분사구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단순 분사구문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본건 보였던 이렇게 생긴 게 단순 분사구문이야. 그리고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완료 분사구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완료 분사구문은 어떻게 생겼어요? having pp, having been pp. 이게 완료 분사구문이에요. 그럼 잘 기억해 보시면 단수는 뭐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죠? 시제가 같을 때, 완료는 시제가 앞설 때 이거죠. 그래서 주절과 부사절의 시제가 같으면 이걸 쓰는 거고 주절보다 부사절의 시제가 앞섰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그때 쓰는 게 뭐야? 완료 분사구문의 모양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having pp의 모양을 쓰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다 적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분사구문하고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바로 동명사 혹은 분사 현재 분사 같은 것들이에요. 보세요. 똑같이 ing, ing, ing 세 개 썼어요. 모양 똑같죠? 심지어는 요 뒤에다가 명사, 명사, 명사 다 똑같이. 다 똑같이 그렸어요. 근데 이 세 개의 ing들은 이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얘가 동명사다. 동명사일 때는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치? 동명사가 하는 역할이 뭔데? 주어, 목적어, 보어잖아. 얘가 주어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 명사 외웠어요. 준동사의 목적어나 보어겠죠. 그럼 뒤에 누가 나올까? 동사가 있어야죠. 무슨 동사가? 단수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이게 나와야 돼요. 동사 있죠? 그리고 나서 마침표 땅 끝날 거야. 이게 동명사야. 해석은 아시죠? 뭐뭐 하는 것. 이번에 현재 분사라고 봅시다. 현재 분사는 하는 일이 뭐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이란 말이지. 그럼 얘가 주어죠. 그죠? 얘가 주어요. 그럼 뒤에 동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그냥 동사만 표시할게요. 왜?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마침표 땅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그려보면 동명사나 현재 분사는 공통점이 뭐냐? 뒤에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보이죠? 이번엔 마지막으로 분사 구문인데 봅시다. 얘가 분사 구문이라고 우리가 방금 써봤다고 해보자. 분사 구문들은 준동사 목적어겠죠, 물론? 그런데 특징이 뭐라고 했죠, 내가? 자, 일단 큰 특징이 뭐냐? 잘 보세요. 동사가 없다는 것도 맞지만 요 콤마를 보세요. 그리고 뒤엔 어떤 게 다 나오지?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마침표 딱 끝납니다. 그럼 보세요. 위에 거랑 뭐가 크게 다른가? 얘는 한 장, 한 문장으로 끝났죠. 얘는 어때? 두 개지. 맞아. 왜? 부사절, 주절이니까. 그리고 콤마가 보인단 말이야. 얘는 위에 콤마들 없었죠. 그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분사구문을 알아보는 게 가장 쉬워요. 왜? 우린 뭐만 찾으면 돼? 맨 앞에 나올 때는 콤마 찾으면 돼. 얘는 콤마가 없거든. 안 어렵죠? 생각보다. 분사구문을 구별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쵸? 이해된 거지? 그리고 주절은 완전한 문장.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오케이? 다 됐나요? 뭐 이 정도 설명했으면 분사구문은 웬만한 건 다 한 겁니다. 자, 밑에 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봅시다. 확인해 보자. 자, 분사구문은 우리가 그 접속사를 생략한다고 했죠.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생략된 접속사들이에요. 오른쪽에 예문을 좀 볼까요? 자, 보세요. 일단 얘가 분사구문인 걸 확인해 보자. Finding me 나왔죠. ing로 시작을 했고 콤마 전까지 동사가 안 보여. 그리고 뒤에 확인해 보면 Aaron smile. smile은 자동사죠? 깐 끝났잖아. 분사구문 확실하죠? finding.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 Aaron이 미소를 지었대. finding me. 나를 뭐 했을 때? 나를 발견했을 때, 뭐 보았을 때, 찾았을 때 이 뜻이겠죠. find 삼형식일 땐 찾다 발견하다니까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는 find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나를 보았을 때도 되지만 어떻게도 되겠어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미소 지었다도 되겠지.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나를 보는 순간 미소 지었다 되죠? 그래서 접속사는 다 쓸 수 있어요. 내용상 맞는 건 다 쓸 수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상 여러분들이 적당한 걸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또 해볼게요. 다음 문장. Warning to 나왔어요. 콤마 전까지 뭐가 안 보이지? 동사가 안 보이고요. 주절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무슨 문장? 자, 이번엔 왜 안정을 썼나 확인해보자. 아까도 미가 목적어 있었거든. 능동관계에서 안정을 썼는데 이번에 보세요. 누가 왔죠? 목적어 자리. want는 삼형식일 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o be a soccer player. 여기가 지금 목적어란 말이지. 동사의 목적어. 보이죠? 그래서 뭘로 했다? 능동관계인 ing을 답을 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 피평 안 되겠죠? 그럼 내용 해결해보자. want to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뭐뭐 하고 싶다잖아. 그럼 뭐 하고 싶어? 축구선수가 되고 싶대? I joined a soccer club. 축구 동아리에 가입했대요. 그럼 여기가 내용이 뭐야 지금? 원인이죠. 여기는 결과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접속사 뭘 썼어요? because를 살렸었죠.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상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이 원인이었고 이 뒷문장의 내용, 가입했다는 내용이 결과잖아요.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접속사가 뭐야? because도 있지만 누구도 될까요? as도 있고 그렇죠. since도 있겠죠. 지금 이 문장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문장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문장을 밑에 접속사 살려 쓰는 풀 센텐스 문장으로 쓰는 서술형 문장이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로.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 풀 센텐스로 다시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여기 시제 보세요. 이게 무슨 시제 돼 있어요? 왜 과거로 썼을까? 주절의 시제와 일치시켜줘야 돼요. 주절의 시제가 지금 뭐로 돼 있기 때문에? 과거 동사로 돼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시제도 똑같이 맞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사 살려주고 주어 살리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동사 원형에다가 그대로 쓰면 안 되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거였기 때문에 ing를 빼보면 동사 원형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 동사 원형에서 우리가 뭘 맞춰야 돼요? 세 가지 맞춰야 돼요. 수, 태, 시제. 항상. 그런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다시 써보면 단순 분사
구문이라고 할 거란 말이지. 왜? having PP의 모양이 아니니까. 보여? 네. 그럼 단순 분사 구문을 썼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주절의 시제와 같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도 시제가 뭐로 돼 있어요? 과거로 돼 있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여기는 과거로 돼 있는데 여기 현재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그건 틀린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그럼 거꾸로 밑에 있는 문장을 위로 거꾸로 하는 것도 연습해 봅시다. 접속사 생략하겠죠. 주어 생략하겠죠.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야, 이건. 됐어요? 네. 다 적었나? 네. 오케이. 자, 이번엔 turning right 나왔어요. 이게 돌다의 뜻일 때는 자동사입니다. turn. 그리고 보세요. 여기도 좀 중요한 게 나왔는데 주절의 시제를 좀 보세요.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 왔는지. 뭐가 왔죠? 미래 동사가 왔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접속사를 뭘 쓸 거냐 이거야. 이 미래 동사가 힌트가 돼요. 우리가 뭘 배운 적이 있나? 시조부를 배운 적이 있거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주절의 시제는 바뀌지 않았어요. will see. 보이죠? 주절의 시제가 미래로 돼 있다는 건 여기는 무슨 시제로 쓰자는 얘기야? 현재로 써야겠지.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현재 시제 돼 있잖아요. 누구 쓰면 안 되겠어? 미래 시제 쓰면 틀립니다. 얘도 서술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장을 밑에 있는 문장으로 바꿔라라고 나올 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if는 보여줘요. 학교에서. if는 보여준 상태에서 뒷부분을 쫙 빈칸으로 나오거든? 심지어는 여기도 보여줘요. 미래도 보여줘요. 그럼 생각해봐. if 보여줘. 미래 보여줬어. 여기 뭘 쓰라는 얘기야? 그렇지. 현재 동사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 안 하고 여기 미래니까 여기도 미래를 써버린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배운 법이라거든. 그지? 시조부니까. 여기 미래 쓰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거, 이 세 번째 거, 이 두 가지 모양이 서술형 문제로 워낙 잘 나와요. 잘 확인하시고. 자, 너가 오른쪽으로 돌면 경찰서를 볼 수 있을 거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치? 그 다음. 자, Sam watched the video clip 나왔는데 문장 먼저 봅시다. Sam 주어였고요. 동사고요. 비디오 클립 목적어죠. 콤마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이제 왔다. 뒤에 마침표까지 동사 없고. 이거 뭐라 부를까요? 분사구문. 뒤에 목적어 보이시죠? 그래서 능동관계라서 안정 쓴 거야. 피평 쓰면 틀리겠지. 해선 어떻게 할까? 일단 얘가 뭐 했대? 비디오 영상을 봤대요. 그리고 간식을 먹었대. 자, 여기 있는 해석 어떻게 할까? 간식을 먹으면서 비디오를 봤을 수도 있고 혹은 비디오를 보고 나서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뭐하다로 원인 결과는 되나요? 봤기 때문에 간식을 먹고 그건 이상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팅은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한 거야. 뭐뭐하면서로 해석해도 되고 뭐뭐하면서로 해석을 해도 되고 또는 그리고 뭐뭐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밑에 걸 쓰게 되면 비디오를 본 게 먼저고 동영상을 본 게 먼저고 그 다음 간식을 먹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림으로 보여줄 거야. 그림으로 같이 보여주는데 얘가 만약에 그림 속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뭘 먹고 있다. 그걸 뭘 하라는 얘기야? 이걸 하라는 얘기죠. 이해됐죠? 네. 이런 문제가 나올 땐 그림으로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얘가 간식을 먹으면서 영상을 봤다. 이렇게 해야겠죠. 다 됐죠? 여기는 as를 지금 써줬죠. 접속사. 접속사 as를 뭘로 해석했어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거든. 그리고 동사 보세요. 뭐뭐 하면서니까 진행형으로 해석한 거 보이지? 근데 왜 과거 진행형 썼을까?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맞춰준 거예요. 진행형. 뭐뭐 하면서는 진행형이에요. 다시 한번 잘 이해가 안 갈까봐. 우리가 해석상 뭐뭐 하면서라고 한다는 건 진행형 시제를 쓰란 얘기입니다. 그럼 진행형 시제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기본 모양이.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ing라고 했죠. 이렇게 쓰란 얘기입니다. 혹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하면요. 그것도 진행형으로 쓰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 책에 안 나온 내용 볼게요. 다 적었죠? 자, 책에 안 나온 거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고등급 문법 문제 풀때 연습을 해 봤어요. 어떤 걸 알려 드릴 거냐면 분사구문이긴 한데 우리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접속사를 생략한다고 했죠. 생략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지? 왜?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 그 생략하지 않는 접속사들을 외우는 게 좋다고 했죠. 그게 누구누구 있다고 했지? 자, when, 앞으로 외워두세요 반드시. while, if, unless, although, though, once. 얘네들이에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접속사인데 얘네들을 굳이 왜 따로 써줬냐 라고 하면 네이티브도 습관인데 얘네들 뒤에 분사구문 모양을 바로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분사구문이니까 동사가 콤마 전까지 없겠죠. 주절은 무슨 문장? 주절은 완전한 문장으로 끝이 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니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왜 생략을 안 하냐? 생략하게 되게 되면 문장의 해석이 너무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그 애매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네이티브드 습관도 이 접속사들은 생략하지 않고 쓴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when ing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 ing가 답이라고 쳐봅시다. when ing 해서 어떻게 할까? 뭐뭐 할 때.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 if ing, 뭐뭐 한다면.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although하고 do는요, 해석 똑같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뜻이 있긴 한데 그걸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뭐뭐이기는 하지만, 따로 적으세요. 뭐뭐이기는 하지만. 뭐뭐이기는 하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 뜻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거보단 뭐뭐이기는 하지만이 좋아요. once, 접속사일 때 뜻이 뭐라고 했지? 일단 뭐뭐하고 나면. 한 번은 아니야. 그건 부사일 때고. 일단 뭐뭐하고 나면. 적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을 생략하지 않고 등장하는 ing, bp형.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라 불러? 분사 구문이라고 문제가 나온 거구나 라고 빨리 눈치를 채시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풀 거야? 뒤에 목적어가 있거나 혹은 자동사면 얘로 답하겠죠. 없으면 bp형 답할 거고. 자동사는 수동 불가라는 건 이해되죠, 그건? 네. 이제. 다 되셨어요? 자, 다 적었으면 밑에 문제 빠르게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참 말 안 했는데 우리 부정어는 어디에 붙인다고 했죠? 자, 여기다 써주세요. 색칠하시고. 부정어는 준동사 앞에 온다. 부정어는 준동사 앞에 온다. 부정어는 준동사 앞에 온다. 자, 지금 보시면 내가 일부러 좀 가리긴 했는데 또 아무 안 보이려나? 자, 여기 문장 보세요. 밑에 있는 문장. Not expecting his visit, I was very surprised. 보이죠? 위에 건 생각하지 마, 지금은. 안 보인 척 하세요. 지금 잘 보면 ing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콤마 전까지 뭐가 안 보여요? 동사가 안 보이고 주절은?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 보이죠? 그래서 분사구문인 건 맞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뒤에 뭐가 보이죠? His visit.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관계라서 ing을 썼고 p형은 안 쓴 거야.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부정어의 위치예요. 부정어는 어디에 온다고요? 준동사 앞에 온다고 했죠. 이게 준동사란 말이지. 그래서 not expecting his visit 써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면 틀리겠어요? 이 위치가 바뀌면 틀려요. expecting not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틀린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요 문장을 우리 위에 거 이제 가렸다고 했거든? 그의 방문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매우 놀랐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원래대로 살릴 때 접속사 살릴 거야. because를 쓰든 add를 쓰든 since를 쓰든 상관없어. 주어는 살렸죠. 그 다음 할 일이 뭐야? 이 expect의 동사 원형이 expect일 거야. ing 뺄 거니까. 그지? 그럼 동사 원형인 expect를 먼저 쓴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시제를 맞춰야 돼요. 그치? 어, 시제 여기 보세요. 모른대. 과거니까 과거 해야 될 거야. 두 번째 맞출 거. 신경 써야 될 거. not 썼단 말이야. not 썼기 때문에 무슨 문으로 만들어져야겠어요? 부정문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럼 시제가 뭐였나 지금? 과거고 부정문으로 만들래요. 일반 동사잖아. 뭘 쓸까? didn't expect.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우리 신경 써야 될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사 원형을 시제하고 부정문으로 맞춰서 바꿔야 되거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밑에 거 거꾸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 어디다 붙이면 돼? 준동사 앞에다 붙이면 돼. 우리가 했던 대로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얘예요.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얘 가지고 동사형 만들지 마라. 알겠지? 얘는 조동사야. 얘가 진짜냐? 얘가 진짜냐? 얘가 진짜잖아. 얘 가지고 만드는 거야. 얘 갖다 만들지 말고. 그러면 expect의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면 expecting 되잖아요. 마지막 마무리 나 넣다 붙여 준동사 앞에다 붙이면 끝난다고. 그렇지? 분사구 문제, 서술형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다 적었지? 이제 문제 봅시다. 자, 민대 문제를 볼 건데, 자, too busy, I couldn't eat lunch인데, 다 뭘로 할까요? being. 자, being too busy 했거든. 자, 이거 이상할 수 있어요. 처음에 보면. 먼저 만들어 보자. 원래 문장 어떻게 생겼겠어요? because부터, 접속사부터 해야지. 문장에 두 개인데 접속사 빼먹으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생략한 게 접속사였잖아. 그럼 가장 먼저 살려줄 게 접속사겠지. 그죠? 네. 접속사 뭘 쓸까? 방금 생각해봐. 바빴대, 못 먹었대. 뭔 관계야, 이거? 인과관계잖아요. 인과관계 대해서는 접속사가 뭐예요? because부터 살려, 일단. 살렸지? 주어는? 살려면 되잖아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잘 생각해. 주절의 시제가 지금 과거야. 이게 뭘 써야 될까요? 자, being이 힌트야. 동사 원형이 ing 붙은 게 이거죠? 네네. 그럼 동사 원형으로 만든 뭐지? 원래 이거잖아. 이걸 우리 뭘 맞춘다고요, 지금? 첫 번째. 시제. 시제부터 맞춰. 시제 뭘로 할 거예요? 과거로 할 거야. 두 번째 이제 뭘 신경 쓸까요?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뭘까? 수일치. 단수부터 맞춰야지. 주어가 I네? 생각해봐. 주어가 I일 때 쓰는 과거동사, 비동사가 뭐가 있냐?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맞춰서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어? Because I was. 됐죠? 다 한 거예요. 그럼 because I was too busy. 주절은 건드릴 필요 없으니까 내가 똑같단 말이야. 그지? 이 상태에서 다시 완료 만들어 보자고. 접속사 생략할 거야. 주어 똑같아서 생략하고. 얘의 동사 원형 be 됐지? 거꾸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ing 붙이니까 being이 됐단 말이지.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면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지. 봐보세요. 여기 잠깐 봐봐. 이거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만 남지. 그쵸? 네. 이렇게 형용사만 떨렁 남는 경우에는 생략 안 합니다. 알겠어요? 생각해봐. 얘는 어차피 부사라서 없는 애야. 잘 생각해봐. 이건 떨거지야. 얘는 빼봐. 너네가 being도 생략해버리면 남는 애가 뭐밖에 없냐 이제? busy밖에 없죠. 아 이거 생략해버리면 바로 위에서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 네. 그거 보여? 네. 그럼 애들이 이런단 말이야. 쌤 이거 생략하면 안 돼요? 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왜 안 되냐면 말씀드릴게. 잘 들어. 책에 없는 내용이야. 영어는 무조건 두 단어 이상의 힌트가 존재해야 돼요. 선생님 두 단어인데요? 이거 부사라고 했잖아. 빼봐. 몇 개 남아? 얘 생략해봐야 하나밖에 안 남게 되지? 네네. 생략 안 하면 몇 개 돼요? being busy. 두 개 되지? 이해 갔어? 네네. 무조건 힌트는 두 개가 필요해. 두 개 이상. 알겠냐? 네. 만약에 생략했을 때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남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생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책에.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 안 합니다. 알겠어요? 이 to라는 건 얘를 수식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니까 떨거지란 말이야. 부사니까 버려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를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얘도 없고 얘도 없고 하면 busy밖에 안 남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생략하면 안 된다고. 이해됐지? 조심합시다. 자, 2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she did some yoga pose인데 음악을 들으면서 요가 포즈를 했겠죠? 네. 그럼 다 뭘로 했냐? Listening. 자, 좋아요. listening to 했는데 잘 생각해봐. listen 무슨 동사인데? 자동사에다가 뭐 붙였죠? 전치사 to가 붙은 상태니까 목적 어디 찾으면 돼요? 뮤직이 목적어 자리지. 목적어 뒤에 있기 때문에 능동이라서 ing 쓴 거야. 혹은 자동사라 수동 불가. 됐죠? 그러면 아까처럼 얘도 풀 센텐스로 만들어보자 이거야. 접속사 뭘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Why. 좋아. 여러분들이 why를 쓴 순간 뭐뭐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지? 네. 그럼 동사는 어떤 시제로 쓸까? 머릿속에 떠올려. 어, 그렇지. 진행 시제. 근데 보세요. did 나왔어. 이거 조동사냐 일반 동사냐? 이건 일반 동사예요. 시제는? 과거죠. 이거 신경 쓰라고. 그럼 해보자. while 주어 she 동사는요? 과거 동사 진행형이야. 진행형 어떻게 생겼어 아까? 비동사 플러스 ing야 그지? 근데 과거로 해야 돼. 과거 진행형으로. was listening. 그렇죠. was listening to music. 그렇지. 이렇게 써야 맞는 거야. 주절은 건드릴 필요 없죠? 똑같아요. 자, 다시 또 해보자. 접속사 생략했지? 주어 똑같으니까 생략했겠죠? 얘 동사 원형이 뭔데? being이지. 만들어 볼게. 자, being. 할 거 다 했어요, 우리. 그대로 써봐. being. listening to music. 주절은 그대로. 됐지? 쌤이 아까 뭐라고 했지? 얘를 생략했을 때 몇 단어? 몇 단어? 두 단어가 넘으면 생략이 가능한 거야. 오케이? 네. 그럼 해볼게. 뺐죠? 몇 개 남냐? 됐지? 그러니까 생략 가능한 거야. 이해되냐? 네. 어. 그럼 만들었잖아. listening to music?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 being이 생략되지 않은 거지만 얘는 앞에서 뭐가?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 거야, 원래. 이해됐어요? 어, 어렵죠? 분사구문은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생각보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밑에 문제 1번 같이 해볼게요. 쉽지 않지? 그냥 뭐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동사 원형이 ing다 그게 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다가 아니니까 문제죠. 자, 밑에 봐봐잉. 나 일단 요거 해볼게.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동사 원형을 일단 써봤어. Stay up late last night I got up. 왜 틀립니까? 얘기해보세요. 무슨 문이야 이거? 명령문. 명령문이 되죠? 명령문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컴마까지 완전한 문장. 오케이.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아. 말도 안 되지만 원래는. 맞다고 쳐봐. 완전한 문장. 뒤에. 완전 문장 몇 개입니까? 두 개인데 뭐가 없어요? 없어요. 그 말 기억해. 지금 이 자리는 왜 완전한 문장 그러면 안 돼? 그 문장은 몇 개? 두 개인데 뭐가 없다? 없어요. 그렇죠. 명령문이 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는 stay가 답이 안 되는 이유야. 자, 요거 안 되는 이유 방금 알려드렸습니다.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다. 그럼 생각해봐. 접속사 기능이 필요하네. 자, 그럼 내가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접속사 기능이 필요합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기들을 봐. 다 동사 좀 생기지 않았어? 동사. 이거 뭐지? 그렇지. 이게 분사구문이지. 그럼 우리가 여기다 분사구문을 써야 되니까 모양이 어떤 걸로 써면 돼? 이걸 쓰거나
요걸 쓰거나 둘 중에 하나 써야 되지 않겠어? 근데 stay up late 뜻이 뭐냐? 자, stay up late 뜻이 뭐죠? 늦게까지 깨어 있다죠.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고 했지? 수동 관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답은 stay. So staying up late last night. 자, 내용 잘 보세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야. 그 다음 주절 보세요. I got up lat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내용 어땠어? 인과관계. 그렇지. 인과관계. 선생님 얘기했죠. 잘 나올 거라고. 앞 문장을 읽어보니까 원인 같고 늦게 일어났다가 결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풀 센텐스로 써보면 접속사 뭘 쓰면 되겠냐? Because. 그렇죠. 일단 because 가장 간단한 걸로 합시다. 물론 as, since 돼요. 주어는요? 그렇지. 여기 살려면 되잖아.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시제 신경 쓰세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뭘로 할까? 그렇지. 그럼 해보세요. Stay the. 그렇지. Stayed up late last night.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과거 동사로 써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주절하고 맞춰줘야지. 여기는 과거인데 여긴 현재 쓰면 당연히 틀리죠. 이해했죠? 어, 조심해야 돼. 다 되셨어요? 다 됐죠?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더 마지막으로 접속사 생략할 거야. 그지?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얘 동사 원형이 아닌지 붙여봐. 어떻게 되지? Staying up late last night. 되잖아요. 그죠?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